마음에 쏙 듭니다. 소자도 그렇습니다. 원자가 이제 공부할 맛이 나겠습니다. 좋은 스승도 만났으니 세자 책봉으로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세자 책봉을요? 마마, 이깟게 다 무슨 소용이냐? 회임을 한다 한들 세자 책봉이 되면 다 허사로 돌아갈 판인데. 목소리 낮추십시오. 오셨습니까? 그리 자중하시라 일락건을 어찌 또 소란이십니까? 세자 책봉을 한다십니다. 각오하셨던 일 아닙니까? 대감! 마마께서 진즉 대군을 생산하셨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으나 일이 된 걸 어찌겠습니까? 전하께서 자꾸만 합궁을 피하시는 걸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전하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적께서 마마를 생모로 알고 계십니다. 세자 책봉이 된다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 공지가 원자에게 허튼 소리라도 명분을 찾으세요. 출가를 시키든 출궁을 시키든 그깟 가시야 뽑아내면 그만입니다. 마마, 확실하십니까? 견사부님이 마마를 겉간하려 한 게 변태 색정광이라기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 그 옷고름 풀으려고 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런 자가 원자 사부로 들어오다니. 옷걸음에 뭐 묻은 걸 털어주려 했다던가 그런 거 아닐까요? 니들 지금 그 색정강 편드는 게냐? 아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요. 그리 잘생기고 멀쩡하신 분이 어찌... 색정강이! 내가 얼굴에 색정강이여 쓰고 다니느냐? 어? 원자 아기씨 사부가 되다니, 아 대단하이.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을 뿐인 것을. 저기 근데 공주마마는 배웠는가? 공주마마? 이 양귀비 뺨치는 절세가인 용모에 이 심성 또한 비단결 같아 조선 사대부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분이시네.